그중에서도 이게 이제 첫 번째 벼 투입 단계입니다. 이것은 시간당 한 2톤에서 2.5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 시스템이죠. 들어가면 바로 여기 밖에서 투입을 해서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작은 양은 안에서 또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크게 보이는 것이 버킷 엘리베이터라는 건데, 이곳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용량이 큰 것을 놨습니다. 지금 700kg짜리 한 톤 백을 했는데 불과 한 8초 정도밖에 안 걸렸죠. 1차 벼 투입 단계에서 오면 이 저장 탱크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저장 탱크는 한 8톤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8톤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이 다시 적은 어깨 들어오면 적은 엘리베이터로서 이 버켓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쪽에 정선과 저기 현미 분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현미 분리 과정에서는 이제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원반형, 원심 분리형이 있고 고모롤라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고모롤라형으로 저희는 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벼 상태에서 넘어온 것을 현미로 해서 겉각질만 까는 그런 단계입니다. 요것은 하루에 1시간당 한 2톤 정도의 용량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예, 요것은 배전판이라서 전개 일괄 시스템, 일괄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여기서 컨트롤 하게 돼 있죠. 이 라인을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고 여기서 다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을 여기서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나도 이 단계 어느 단계에서 고장이 났는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1차 단계인 현미 분리 단계입니다. 예, 그 중에 현미 분리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건물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잡 물건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분리해내는 그러한 단계죠. 이렇게 이제 벼가 들어와서 이쪽에서 건물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차 선별하게 되죠. 이게 1차 선별기입니다. 아까 그 들어갔던 그 벼 상태가 이제는 완전히 벼를 벗어서 쌀의 형태를 바꾸고 있죠. 네. 이것은 현미기인데 현미 그 간격을 조절해서 현미가 고무 롤러가 두 개 있는데 고무 롤러가 도는 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도는 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비벼서 까지는 원리인데 그 간격을 높였다 좁혔다 하면서 이 까지는 양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동식 석별계인데 무게에 의해서 여기가 4단계로 돼 있는데 요거에 의해서 무거운 것들은 안으로 가고 가벼운 것들은 밖으로 빠져서 이게 이제 현미가 다 된 것과 안 된 것을 분리해야 하는 그런 장비 설치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다 안 된 것도 있죠. 이렇게 되면 분리한 것과 안 분리한 것이 다 이렇게 딱 섞여 있죠. 여기는 다 분리 딱 까져 있죠. 요것을 골라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리된 그 현미가 지금 다 분리가 안 된 상태는 여기에서 저렇게 흔들로 분리를 하고 또 한번 이 기계에서 한번 더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한 상태에서 분리가 된 것이 완전히 여문 것과 덜 여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문 것은 이 제2도정 3차 과정인 현 백미 단계로 넘어가고 안 넘어간 것은 저 위에 올라서 저 위에서 불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 여물어진 것은 바로 이렇게 빼지게 돼 있고 그리고 요즘은 건강식이라고 해서 현미 상태로 시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요 단계에서 그냥 현미를 받아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단계에서. 요것은 3단계에는 백미 분리 단계입니다. 현미에서 그 겉에 붙어 있던 그 미강층을 깎아내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러한 미강층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이것을 세 번째 단계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다 거의 다 분리되는 단계가 됩니다. 이 과정에는 많은 먼지와 열이 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뒤에 그렇게 이제 먼지를 빨아들이는 집중 장치를 달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크게 이러한 열을 처리하기 위한 공맹식하고 그리고 또 수분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공맹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고정이 다 된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번을 거쳐서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네 번을 동시에 거쳐서 완전히 쌀이 분리되는 거죠. 요 다음 단계는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생산된 쌀에 벌레를 먹었거나 또는 쌀이 금 갔거나 깨진 쌀이 있는 것들을 여기에 택해 선별기에서 분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택해 선별기는 저 속에 레이저 빔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우리가 70채널을 쓰고 있는데 70채널로 일렬로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레이저가 빔을 이렇게 탁 쏴서 깨지거나 저기 형태가 잘못된 것은 밖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 색채 선별기 단계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저기서 영양식 즉 그 현미 쌀을 원하는 사람은 현미에서 분리된 것을 이 색채 선별기를 정리 과정을 안 통하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제 완전한 쌀을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포장을 하기도 하고 그냥 아까 했던 백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속에 저울이 내장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40kg가 되면 딱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마지막
마지막 다 포장 단계입니다. 5단계에 되겠죠. 여기서는 우리 포장 단계인데 현미기를 통해서 저기 색태 선배기를 통해서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온 단계를 40kg로 자루로 포장할 것인지 소포장으로 해서 지대미를 포장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농가가 결정하거나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 과정의 포장 단계입니다. 소포장 단계로 넘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동으로 뿜에는 시설만 이제 이렇게 포장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똑같이 속에 저울이 내장돼 있고 저희가 10kg라든지 20kg를 하든지 맞춰주면 거기에서 10kg에 하면 10kg만 딱 돼서 딱 떨어지고 20kg면 20kg 이렇게 딱 떨어지게 돼 있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는 것처럼 저렇게 쌀의 질이 안 좋죠. 이런 것들 때문에 미지를 아주 나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요즘은 도종시설에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해야 미지를, 좋은 미지의 쌀을 만들 수 있습니다.